안녕하세요. 요리 단어와 정발입니다. 오늘은요,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품목인 호박산 만들어 볼 거예요. 시험 시간은 35분입니다. 35분. 애호박은 길이로 반을 잘라서 4cm 길이로 어슷하게 썰어 주시고요. 세 번 칼집을 넣어 주세요. 황백지단은 0.1cm 곱하기 0.1cm 곱하기 2cm로, 실고추는 2cm로, 잣은 반으로 쪼개서 비늘잣, 석이버섯과 함께 고명으로 얹어주세요. 호박산은 두 개를 겨자장과 함께 곁들여 제출해 주시고요. 호박은 10십자로 칼집을 내서 제출하는 경우는 5자구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은요, 호박은 소금물을 살짝 절여서 쓰시고요. 호박의 껍질색을 살려서 익혀주세요. 다음에 소고기, 표고버섯, 당근은 채 썰어서 양념해 주시고요. 조리작품 만드는 순서는 틀리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호박산은요, 제일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주셔야 돼요. 자, 냄비에 이렇게 약간의 물을 채워가지고요, 끓여주세요. 요 물은요, 우리 호박산에 보면요, 겨자가루 나오거든요. 이 겨자가루를 발효하는 데 사용해 줄 거고요. 또 이제 호박을 절일 때 또 이 미지근한 물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겨자를 발효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겨자 발효는 겨자가루 한 숟가락에 물 한 숟가락. 이 겨자는 매운맛이 나는데요, 발효를 해서 써야 매운맛이 잘 납니다. 그래서 물과 겨자가루를 동량으로.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겨자가루랑 미지근한 물 이렇게 혼합해 주신 다음에요, 이 따뜻한 곳 옆에다가 이렇게 엎어놔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 냄비 뚜껑을 덮어서 냄비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엎어서 두셔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주재료 호박입니다. 이 호박 썰 때 가장 이제 중요하죠. 호박선에서 호박선은 개수 2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길이로 먼저 반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높이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일정하게 높이가 나올 수 있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썰어줄 건데요. 자, 먼저 어슷하게 먼저 썰어주세요. 어슷하게 썰고, 자, 어슷하게 썰었으면, 자, 이 부분에서부터 4cm를 맞춰서 또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뭔가 써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여러 번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칼집 넣었던 부분과 지금 방금 칼집 넣었던 부분의 그 중간 가운데를 또 어슷하게 또 들어가요. 그런데 밑에 잘리지 않게끔 이렇게 1cm 남겨서 칼집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넣었던 부분과 처음에 칼집 넣었던 부분의 그 중간, 그 다음에 또 그 중간, 그래서 총 칼집이 세 군데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칼집 세 군데. 자, 다시 한번 중간에 칼집 넣어주시고요. 밑에 1cm 남기고, 자, 그 다음에 또 앞에 칼집 한 번, 뒤에 칼집 한 번. 이때는 칼을 비스듬하게 누여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넣은 다음에요, 이제 소금물에다가 절일 건데, 찬물에다가 녹이는 것보다 약간 미지근한 물이 더 빨리 잘 녹겠죠. 그래서 소금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 겨자 발효하려고 냄비에 이제 물 끓여놓고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끓인 물을 소금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럼 소금이 더 빨리 녹죠? 자,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절이면 안 되니까 찬물을 섞어서, 지금 만지면 어떻겠어요? 미지근하겠죠?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절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놔야 빨리 잘 절여져요. 자, 이렇게 해서 호박 절여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들어가는 이제 부재료, 고기, 표고버섯, 당근을 아주 가늘게 실처럼 썰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당근, 이 우리 아까 전에 세 번 칼집을 넣었잖아요. 그 칼집 안에 이 재료들을 넣을 건데 이게 채가 굵으면은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가늘게 채를 썰어주시는 거예요. 자, 당근도 이렇게 가늘게, 아주 가늘게 실처럼 썰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표고버섯도 기둥을 잘라서 아주 가늘게, 포를 떠서, 너무 굵으니 두꺼우니까요, 포 떠서 채 썰어줍니다. 실처럼 가늘게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고기, 자, 우리 소고기도 최대한 가늘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결대로 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 썰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표고, 고기, 당근 이렇게 아주 실처럼 가늘게 이렇게 썰어져 있죠. 자, 이거를 이제 간장 가진 양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념을 할 거니까 파마늘을 준비해서 다져주세요. 마늘 먼저 다져줍니다. 마늘은 최대한 곱게 다져주세요.
마늘 곱게 다져주시고요. 대파는 안쪽 말고요. 겉에 부분만 다져서 마늘과 같이 곱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설 참 파마 후께 양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파, 마늘, 후추, 깨. 자,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서요. 보기, 표고, 당근 모조리 넣고요. 양념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호박 절이고 속 부재료 우리 고기, 표고, 당근 썰어서 간 밑간까지 해 놓으면은 발효시켜놨던 겨자가 충분히 발효가 됐을 거예요. 요거는 약 한 7분에서 8분 정도 발효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까먹고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재료 호박, 그 다음에 부재료 당근, 표고, 고기 이게 다 되면은 바로 겨자 초장을 바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겨자는 발효된 거에다가 양념을 해주시는 겁니다. 발효된 겨자에다가 식초, 설탕, 소금 약간, 간장은 한두 방울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겨자 초장이 다 된 거니까요. 그릇에다가 잘 옮겨 놔주세요. 자, 겨자 초장 먼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재료, 부재료, 겨자 초장 됐으니까요. 이제 계란으로 지단을 붙여줄 거예요. 계란은요, 황백으로 분리해 주시고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합니다. 여기다가 덩어리가 있는 알끈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른자를 정중앙으로 오게 해주는 알끈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정리해 주시고 소금을 약간 젓가락으로 콕 찍어서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자, 노른자에도 똑같이 소금 콕 찍어서 잘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거품이 이렇게 생겨져 있죠. 이 거품은요, 제거를 한 상태에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흰 노른자는 그냥 그릇에 위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톡톡톡톡 치면 거품이 없어지고요. 흰자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거품을 떠내셔야 돼요. 자, 이제 지단을 붙여보겠습니다. 팬에다가 불을 약불로 놓으시고요. 식용유를 넣어주시는데요. 팬을 살짝 데운 상태에서 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름은 너무 많이 들으면 잘 안 후라이 되니까요. 약간만 키친타올로 잘 고르게 기름을 펼쳐주세요. 자, 여기 이제 흰자 말고 노른자부터. 자, 지금 약불입니다, 여러분들. 센 불에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투명했던 게 반투명해지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익어가면요. 그때 뒤집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익어가면 젓가락 하나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떼주시고요. 자,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주신 다음에 다시 키친타올로 위를 살살살살 눌러서 지단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자, 다 된 거는 그대로 빼서 종이탈 위에다가 펼쳐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바로 흰자도. 자, 이 흰자도 마찬가지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뒤집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많지 않게, 그리고 불은 약불에서. 자, 흰자도 이렇게 가장자리가 떨어지게 되면 자, 그대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다시 키친타올로 살살살살 눌러서 남아있는 기름기 제거. 바닥도 고루고루 열이 닿을 수 있게끔 눌러주시고요. 다 익으면 불을 꺼주신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들고 다시 종이타올 위에다 올려서 펼쳐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단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호박선의 고명이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지단, 석이버섯, 실고추, 실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석이버섯은요, 찬물에 불려서 비벼서 이끼 제거를 해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고요. 물기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네, 말아서 채를 썬 다음에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해서 기름에 볶는 거예요. 자, 우리 소금에 절여놨던 이 호박이 충분히 절여지게 되면 이 홈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찬물에,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자, 반드시 시험장에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저는 지금 개수대가 없어서 물기를 제거해주신 다음에 물기 제거가 다 되면 이 홈 안에 있죠. 칼집 낸 그 부분에다가 이 고기, 표고, 당근을 끼워줄 거예요. 이걸 넣을 때 그냥 막 쑤셔 넣으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젓가락 두 개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요. 옆으로 젓가락 옆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잘 들어가요. 두 개 내시는 거예요. 호박선 두 개. 자, 오이선은 몇 개라고요? 오이선은 네 개 내시는 겁니다. 개수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막간을 여기서 계속 질문합니다. 자, 우리 오이선은 모든 재료를 다 볶았어요. 다 볶은 거를 단안에 차갑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식초, 설탕, 물 해갖고 만들어놓은 그 단점물을 끼얹어서 했던 그 요리였고요. 자, 호박선은 따뜻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날것으로 만들어서
겨자 초장을 찍어 먹는 요리입니다. 자, 이렇게 속을 잘 채워진 요 호박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냄비에다가 담아주세요. 이렇게 담고요. 자, 물을 우리 그 호박 밑에 한 1cm 남겨두고 칼집 냈잖아요. 거기까지 물을 채워서 여기에 간장 조금, 그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조금 약간 해주시고요. 쪄줄 거예요, 이제. 자,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쪄줍니다. 약 5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너무 센 불로 하면 물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불 또는 화력이 센 경우는 약불에다 두시고요. 약 5분 정도 쪄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찌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뭐 하냐면요, 이제 고명 준비해 줄 건데요. 우리 아까 전에 붙여놨던 지단 있죠? 그 지단도 이제 채 썰어 주시고요. 약 2cm 정도?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어차피 호박 두 개에다 올리니까 이렇게 2등분 딱 해주시면 돼요. 끝을 정리해서, 그냥 두시면 지저분하니까 끝 정리. 자, 이제 호박이 다 쪄지면 그때 고명 올려주시면 끝! 자, 이렇게 해서 다 쪄지면요, 불을 꺼주시고. 너무 오래 찌면은 호박 안에 있는 씨가 다 파이니까요, 이 호박이 선명해질 때까지 쪄주시면 돼요. 쪄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일단 고기는 다 익어야 되겠죠? 남은 이 육수 있죠? 자, 이것도 끼얹어 주신 다음에 고명을 이제 올려주세요. 지단 먼저. 그다음에 우리 석이버섯. 석이버섯도 계란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실고추. 실고추는 길이가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요, 손으로 짧게 짧게 끊어서 올린 거 알 수 있게만 놓으시면 됩니다. 실고추도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잣. 잣은 하나만. 이렇게 해서 호박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겨자 초장이랑 같이 내셔야 됩니다.